사장님. 단체 손님 때문에 매상이 확 올랐어요. 어머. 33살 때. 정말 미인이셨네요. 지금도 고우시지만. 사진을 보니까 진짜 세월을 알겠어. 액자에서 꺼내놓으세요. 옛날 사진 뭐하러. 저희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야, 형 들어왔냐? 어? 아직. 여태까지 장미 누나랑 얘기하고 온 거야? 그들 앉아봐봐. 어? 저기, 뭐래? 지금 내 이 가슴이 기쁨으로 터져 나갈 것 같다. 다 사실이야? 정말이래. 나 어쩌면 좋냐? 아유,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. 야, 내가 몇 번이고 확인했어. 우리 형이랑 여시광 씨랑 결혼이 하고 싶대요. 근데 형 그 무정자증인 거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다 알고 있어. 다 알고 있고. 그래도 좋대. 우리 시준이 동생 겸 자식 겸 키우면 되고. 내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착 숙여서 뭐가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. 아, 장민이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? 어? 형 부족한 점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, 자기 부족한 점 형이 감싸 안아주면 되는 거고. 야, 이건 언어가 아니라 천사가 없는 시야. 응? 엔젤스 포임. 안 그러냐? 야, 진짜 감동적이다. 내 명색이 남자한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냐? 진짜 마음 같아서 말이야, 두 손 다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. 아이, 세상에. 응? 그 미모에, 그 학벌에, 그 심성에 뭐 빠지는 게 있어? 응? 아니, 그런데 그 벤츠 마다하고 말이야, 우리 형 같은 남자한테. 나 진짜 오늘 참 못 잘 것 같다. 야, 시골아, 이리 와봐. 아, 왜? 봐봐, 꿈 아니지? 꿈 아니지? 어. 형이, 우리 형이 착하게 살아서 복 받는 거야. 진짜 장미모 같은 형사 탁 들어와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보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냐? 아, 저, 근데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? 아, 뭐 금방 내주고. 어? 막내 넌 새별나 가. 어? 그리고 우리는 저방 들어가면 되는 거고. 그래, 그럼 되지.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형하고 장미모한테 멋진 식당 하나 차려줄 거야. 장미모가 우리 형수만 되지, 내 진짜 손가락 끝에 물도 안 묻히게 할 거다. 나도. 근데 큰형 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까라앉았어? 에휴, 형이 지금 그걸 싫다 그런데. 응? 왜? 양심적이니까 그렇지. 자기는 애기도 못 낳는 이혼남인데, 어? 장미모같이 말이야 아무 문제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여자가 자기 좋다 그러는데 이게 웬 호박이냐? 그게 그렇게 되냐? 우리한텐 너무나 좋고 고맙지만 장미 임원에서 알면 아마 발칵 뒤집힐 거다. 저, 그럼 어떡하지?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. 그래서 우리 형이 지금 장미 임원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는 형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설득시켜야 돼. 아, 근데 형은 어디서 이렇게 안 오지? 야야야, 오늘은 조용히 있고 내일날 조용할 때 형한테 얘기할 테니까 니들은 아는 내색하지 마라. 알았어. 나 진짜 오늘처럼 장미모 이뻐 보인 적이 없었다니까. 그냥 형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그냥 나까지 가슴을 막 메이면서 그냥 가슴이 애리고 쳐리고. 왔어? 저녁 먹어야지. 응.